네, 지금 우리 기어타임스 멋 시리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멋이죠?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껴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약간 멋도 멋인데 좀 면무가내의 기타들이죠. 좀 그렇죠. 그 자기주장이 정말 강한, 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길을 갈 테니 넌 닥쳐. 약간 이런 느낌의 약간 기타들만 그런,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등장부터 정말 충격적인, 네, 그, 와, 뭐랄까, 이 등장이 이렇게 충격적이었던 브랜드가 과연 지금까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브랜드, 제임스 트루사트입니다. 제임스 트루사트,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손에서 이제 동전 냄새 난다고, 그, 예, 막 화장실 무슨 막 그런, 막 되게 막 오래된 막 그 그런 거 어디서 있죠? 고철 네, 막고 고철 같은 막 그런 느낌에다가, 그, 막 하여튼, 그 색상과 그막 손에 녹 묻어날까 봐막 이랬었던 그첫 등장에 비하면 꽤나 거기에 그거보다는 조금 젠틀죠 더좀 젠틀한 느낌이긴 한데 여전히 특이합니다. 앤틱 실버 페이즐리 스틸 캐스터 모델이고요. 이게 최 사장님이 네. 그 기존의 모델들하고 조금 다른 게 이게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남쇼 어떻게 가가지고 좀 후려쳐서 네, 왔어요. 후려쳐 갖고 갖고 오셔갖고 예. 지금 그 덕분에 저희가 그전 상, 세계 예, 최저가로 만나볼 수 글로벌 있는, 최저가. 네, 이 앞에 뒤에 저희 리뷰할 세대가 다 그렇고요. 이게 근데 사실 뭐 정말 싸게 가져오신 건지 아니면 뭐 스틸 해오신 건지 그건 모르는 예, 거죠. 예. 스틸 캐스터인지 스틸 스틸 캐스, 예, 그 캐스터인지, 스틸이 뭔 스틸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어쨌든 906만 1800원의 가격 원래 갖고 있어요. 원래 가격이 906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30% 이상의 강력한 할인을 적용한 결과 아주 저렴한, 전혀 부담 없는 600만 원이라 아, 좋다. 굉장히 깔끔하고, 네,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Made in US고요. 자, 스펙 보시면은 이게 우리 예전에 마마로 하던 그 스펙으로 보면은 매매매매거든요. 매매매매인데 메탈 메탈 자, 메이플 네, 메이플 메탈. 메탈 뭐 이렇게 예. 되는 거죠. 네, 메탈 메이플 메이플 메탈이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하여튼 그 매매매매의 메탈이라는 거, 자, 보시면은 이 뒤에 또 후면 타공, 예. 여기 중간에 구멍을 빵빵빵빵 뚫어서 이 속이 다 안쪽이 보여요. 다 들여다 보이는, 예. 참 어떻게 이렇게 기타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글쎄 말이야. 그때 그거 있죠, 그 방식을 뭐라 그랬죠? 그 쇠를 그냥 밖에다가 버리는 거죠. 그게 러스트오매틱. 러스트오매틱. 네, 그렇죠. 그거를 지지탑에 뭐 빌리 기본스가 뭐. 네, 근데 정말 그게 말이 좋아서 그 러스트오매틱 이게 밖에다 버리는 거잖아. 방치, 네, 방치. 방치. 네, 정말 방치와 방임으로 예. 만들어지는 바로 그런 기타, 제임스 트루사트입니다. 그 요거 이게 지금 네기 메이플넥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거를 딱 보면 스틸 같죠? 예, 스틸 나 같습니다. 알루미늄인 줄 알았는데 네, 메이플 통넥이네요. 그렇습니다. 색깔도 메이플 기가 통통 아닌 것 막히지. 같은데요.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아, 있죠. 지판이 네네. 있네요. 뒤에 저기 아, 여기 스컹크라인이 없고, 예, 여기 네, 지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고, 머신헤드 클러슨이고요. 픽업이 TB존슨 넥 픽업에 RK인 브릿지 픽업 올라가 있습니다. 컨트롤 3단 픽업 셀렉터에 원볼륨 원톤 톤프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기타가 과연 어떤 또 사운드를 내줄지 네, 또 이게 기대가 되는데, 네, 신체 한번 검사를 들어보기 하는데 전에 네, 이게 시청을 또 해보겠습니다. 매매매매라 네, 0점이 흐트러져요. 자꾸 이게 무거운지 가벼운지 감을 못 잡겠어. 그렇죠. 99cm예요. 예, 99. 그냥 스탠다드하네.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쓰려고요. 무거운데? 아니, 아, 그냥 나또또 오늘 무겁지도 또 않아. 0점을 오늘 완전 못 잡고 있는 첫 기타가 건데. 5점 몇 킬로라서 5.27이어서. 예. 네, 무게 몇몇대대 몇? 몇? 38, 1.88. 3888. 네. 비슷해. 그렇게 가볍단 말인가요? 아니 또 몰라요. 그냥 통박으로 찍었어요. 3.30. 와, 선생님 왜 이렇게 잘 맞추세요? 맞출 수 있었는데. 이게 뭔가 쇠라고 생각해서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30이었어요. 생각보단 안 무겁습니다. 오늘 선생님 또. 이게 어때 무게를 보이는 게막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눈으로 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무게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차라리 눈을 감고 안 보고 하면 더 하는 게 맞출 것 같아요. 더 정확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정말. 어쨌든 선생님이. 색깔도 무겁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색깔도 무거운 색깔입니다. 픽카드 포함해서
39 되게 얇죠? 네, 39에 돌려주시고요. 조정 75. 이거 되게 스탠다드 아니에요? 딱 스탠다드입니다. 75는 예상을 약간 못했는데요. 소리 이제 그 제임스 트루사트 그 영감님이 되게 멜로우한 조합을 했대 이번에는. 그래서 그렇게 막 쇳소리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뭐 그게 개성이라면 개성인데 또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이런 분도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되게 메이플렉에서 갖고 있는 소리도 그대로 나고요. 멀쩡하죠. 좀 부드러운 느낌이 좀 드는데요. 밴더 클린톤 이 정도면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 공명, 네, 네, 쇠판이 울리는 그 그게 공명. 있긴 있는데 네. 심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오. 네, 그게 좀 부들부들해진 건 맞네요. 개인을 한번 들어봅니다. 아우. 굿. 미들 하이에서 하이 고 사이 어딘가쯤에 그 나 메탈이야라고 하는 뾰족하게 솟아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네. 살짝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기타들과의 톤의 어떤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약간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그 이전에는 좀 야생맛. 쇠 맛이 좀 많이 났다면은 지금은 좀 이제 좀 쇠 맛을 살짝 좀 부드럽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마샬이 참 컨디션이 좋네요.
오우 강렬하네요. 이게 강렬한 소리가 되게 볼드하네요. 되게 찐득하네요. 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기 정체성 있는 딱 그 부분이 정말 이를 이렇게 확 드러내고 확 밀려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팬더에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마샬에서는 쫙 잔주도 뚫고 잘 튀어나왔네요. 네. 아주 그 보이는 일을... 지금 일이거든요, 일. 네. 그래서 큰 볼륨이 절대 아닌데 네. 아우 진짜 자기 주장을 이빨을 드러내고 이렇게 확 튀어나옵니다. 네, 멋진 잘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역시 제임스 트루사트의 그 정체성이 잘 녹아있는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요, 스피어 1734화의 스피어의 S100F였습니다. 294,00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 때문에 그 밑에 가성비의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뭐 윈스턴 저질님 가성비를 넘어 갓성비의 경지에 다다른 네, 스피어 오방눈탱이님 스피어 사장님 조만간 국정조사 받으시겠습니다. 아르페지아님 대패 삼겹살처럼 저렴하나 맛있는 맛. 네, 펜타토닉워터님은 사이다. 네 그리고 이분 새로운 닉네임이 등장했는데요. 야 아주 뭐랄까 네. 아재 개그를 사용한 아이언 메이든이 아닌 아이노근 메이든. 네, 아이언 메이든 아닌 아이노근 메이든님이 등장을 했는데요. 네, 좀 현실적인 한줄평을 드리자면 스피어 하나에 대퍼 미니만 사도 게임 끝. 네, 그렇죠. 그러면 거의 한 40만 원 안짝에 네, 기타와 이펙터를 끝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조합이 되겠죠. 네, 이것도 너무 웃기죠. 빔프리스님 창에 촉은 장식입니다. 두드려 패십시오. 조폭 엽기토끼님 창으로 베는 게 아니라 패는 것 같음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새로 등장한 아이 녹은 메이드님 스피어 하나의 대포미터 스피어 하나 보내드립니다. 선생님 다 한번 드릴게요. 그렇게 같이 팔았으면 좋겠다. 대포랑 스피어랑 네 이렇게 합쳐갖고 33만원 패키지 막 이러면 아 그렇게 못 팔겠구나. 43만원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멋있는 기타 시리즈 하니까 뭐 아까 우리 멋은 됐고요. 네. 진짜 멋진 기타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쇠로 만든 나무. 네, 쇠로 만든 나무. 네. 멋진 시적인 표현이네요. 쇠로 만든 나무. 그렇습니다. 그 이전의 그 트로트사트들에 비해서 조금 더 그 쇠소리가 나무와 이제 엉켜서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나무 높은 곳에 꽂혀 있는 메탈 표창.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나무. 전체적으로 지금 하이 쪽에 메탈 하나가 딱 꽂혀있는 느낌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스틸 레조게이터. 레조네이터인데 저거 참 물건입니다. 저거 좀 멋있게 생겼어요. 저거 멋있게 위에가 아주 우주적인 실버 서퍼 같은 네, 그런 느낌의 기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기본 가격 자체가 800만원대예요. 아주 처음부터 쌌구나. 네, 805만 4천원 굉장히 싼데 할인을 또 치니까 516만원 스피어 수준이죠. 두 대씩 사야 되겠다. 두 대를 사갖고 더블렉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점수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요즘 왜 500만원짜리가 이게 많지? 가격이 무난하잖아요. 멋가격이죠. 멋가격. 선생님 기능 뭐 자꾸 나눠 가십니다. 뭐 시리즈니까 어때요? 기능 8, 뭐 시리즈. 네, 저는 기능만 8. 이게 기능에 9점을 주고 싶었는데 조금 비쌉니다. 아무래도 좀 600만 원 좀 뭐라 그래야 돼? 비싸다고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죠. 비싸죠. 예, 그래서 한 500만 원대면 9까지 올릴 수 있었는데 네,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는 이제 516만 원에 저렴한 가격이 네. 나오니까 채널 불을. 고정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제임스 트루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